남해각 바로 옆으로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노량 시외버스 승강장인데요. 기존에 세워져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사라지고 버스 승강장이 생겼다는 소식이 남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버스 승강장의 새 단장을 반기는 한편 도로 건너편에도 승강장이 추가 설치되길 바랐는데요.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해 관문이 깔끔해졌다며 보기 좋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동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커뮤니티에는 수도가 얼었다는 게시글이 빗발쳤는데요. 한 누리꾼은 계량기통을 뽁뽁이로 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시간 사이에 수도가 얼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량기를 드라이기로 녹이거나 뜨거운 물을 올려보라는 조언을 남겼는데요. 본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며 공감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구름인데요. 자세히 보니 흰 구름 위로 무지개가 걸쳐 있습니다. 우연히 이 모습을 봤다는 시민, 예쁜 풍경을 보니 선물 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좋은 기분을 나눠받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SNS 허준원입니다.